여러분의 밥상을 더욱 특별하고 맛있게 오늘의 쿡포인트를 살펴볼까요? 부드러운 소고기 양파 덮밥, 집에서도 맛깔나게 만드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소고기에 청주를 미리 넣어 버무려주는 게 키포인트. 이렇게 하면 알코올로 인해 소고기 특유의 잡냄새가 말끔히 제거된다는 사실. 고소한 소고기와 달큰한 양파의 환상조합, 소고기 양파 덮밥으로 영양만점 한 끼를 즐겨보세요. 아셨죠?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세요. 오늘의 요리, 소고기 양파 덮밥과 무생채를 다시 살펴볼까요? 소고기 양파 덮밥은 먼저 소고기는 한입 크기로 썰어주세요. 소고기에 청주, 후춧가루를 넣고 고루 버무려 양념을 해줍니다. 물, 간장, 청주, 맛술, 설탕, 편선 생강을 섞어 소스를 만들어주세요. 달걀은 알끈을 제거한 뒤 고루 풀어 달걀물을 만들어줍니다. 달군 팬에 기름을 두르고 편선 마늘, 굵게 채썬 양파를 넣어 볶아주세요. 향채소의 향이 올라오면 양념한 소고기, 기름을 넣어 고루 볶아줍니다. 소고기가 반 정도 익으면 얇게 편선 표고버섯, 어슷선 대파를 넣어 볶아주세요. 대파가 숨이 죽으면 소스를 넣어 졸여줍니다. 소스가 잘박하게 졸여지면 건더기를 가장자리로 밀어낸 뒤 달걀물을 가운데에 붓고 불을 꺼주세요. 그런 다음 뚜껑을 덮고 달걀물을 여열에 반숙으로 익혀줍니다. 그릇에 따뜻한 밥을 먹기 좋게 펴 담고 덮밥 소스를 끼얹어주세요. 마지막으로 송송 썬 쪽파를 뿌려주면 소고기 양파 덮밥 완성! 무생채는 우선 무는 4mm 두께로 편선 뒤 얇게 채 썰어줍니다. 식초에 소금을 넣어 섞은 뒤 채 썬 무에 넣어 고루 버무려주세요. 그런 다음 설탕을 넣어 한 번 더 버무린 뒤 20분 정도 절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접시에 먹기 좋게 담아주면 무생채 완성! 오늘의 요리, 소고기 양파 덮밥과 무생채로 든든한 한 끼를 즐겨보세요. 자, 오늘은 소고기 양파 덮밥과 무생채를 만들어봤는데요. 네. 저는 소고기 양파 덮밥이다라고 해서 뭔가 어려울 줄 알았는데 네. 정말 간단했고요. 무생채는 더더욱 간단했습니다. 자, 간단한 만큼 네. 또 최고의 맛이 나왔을지. 아, 그래야 될 텐데요. 네. 맛있게 먹어야 되니까 이렇게 올려서 기대했던 맛인가요? 와. 네. 와. 지금 제가 먹은 이 소고기 양파 덮밥은 네네. 그 유명 맛집 있잖아요. 네. 거기서 먹는 거랑 맛이 똑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여기 들어간 뭐 양파도 그렇고 아까 그 생강도 그렇고 그런 향신채들이 이 고기의 잡내도 싹 잡아주고 그렇죠. 처음부터 또 고기에다가 청주랑 후추를 이렇게 맞아요. 하면서 고기의 잡내가 1도 느껴지잖아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왜 이렇게 부드럽죠? 거기다가 더 간단하게 만든 이 무생채를 먹었는데 네. 그냥 외식하는 밖에서 먹는 느낌이 아, 그래요? 물씬 듭니다. 예. 또 그냥 잘 어울리죠. 너무 잘 어울립니다. 네. 예. 자, 저도 꼭 한번 집에 가서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선생님 그러면 내일도 또 네.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티 추천합니다. 오늘의 요리 꼭 만들어 보세요. 다음 시간엔 매콤한 맛에 입맛 돋우는 매운 닭불고기 볶음과 구수한 두부 미소 된장국 절대 놓치지 마세요.